박명수 이대발입니다. 아이고 바쁘고 힘들고 어떤 분이 아니 영상 보는 우리보다 우리도 바쁜데 만드는 사람 얼마나 바쁠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좀 바쁩니다. 그렇지만 난게 위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난게 대만, 중국, 일본 절대 경쟁국에서 우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채워서 경쟁력이라도 조금 만들어 놓고 제가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맞지 않거나 좀 덜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대발 박사의 생각이다 이렇게 넓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저의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산으로, 돌로, 바다로, 숲으로 머리를 식히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 와서 머리 싸매시지 말고 프리덤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4편입니다. 화통, 샤광, 장점과 단점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가 입니다. 우리 화통의 출현이 일본에서 카펠리 왔다,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사과봉지에서 왔다, 여러 가지 이유와 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생에 가보면 낙엽 속에 꽃이 들어있죠. 그 낙엽 가을 때 많이 떨어지죠. 꽃이 쭉 있을 때 그게 팍 덮어져서 푹 덮어져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봄 되면 쭉 올라서 피죠. 그렇게 보면 그 낙엽이 처음에 꽃이 맺었을 때부터 맺었을 때는 아래쪽에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낙엽 속에 있겠죠. 그래서 올라와서 피죠. 그렇게 보면 이 자연 상태에서 떨어진 낙엽이나 이런 부엽들이 자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해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이렇게 차광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견뎌오고 그 꽃은 열을 만들어냈죠. 꽃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세포는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 열을 만들어냅니다. 열을 만들어낼 때 그 열이 과열과 과부하로 작용이 되면 꽃이 녹아버리죠. 우리 화통 처리를 할 때 꽃이 녹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 저촉이 됩니다. 야생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왜? 밖에 춥고 그리고 잘 빠져나가죠. 자, 우리가 야생에 낙엽, 부엽 등에 가려서 감추어져서 있던 것들이 쑥 피니까 색깔이 제법 좋더라 라고 하는 데서 발언되었다 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담아서 이번 편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대발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화통 장점이 있죠. 우리가 더 좋게 피우고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30년, 40년 화통을 해왔다라는 건 단점보다는 실익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단점의 증거이죠. 그렇습니다. 화통 아름답게 양념처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꽃의 색상을 아름답게 화폐 가치를 더 높이고 성격을 더 높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장점과 단점을 향해 제가 함께 가보실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 이 화통을 제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고 저희 회사도 사용합니다. 이걸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아, 석가지 테이프를 붙여놨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열어볼까요? 아,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보실까요? 검은색 종이를 말아서 이 호일을,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서 스카치 테이프를 고정하고 거기에다가 숨구멍이라고 부르죠. 바람 구멍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이걸 덮어서 이렇게 마감을 했군요. 이 종이가 습하면 빨아들이고 또 건조하면 좀 내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바람 구멍은 혹시 안에 고여져 있는 습도나 또 고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으로 가니까 압력이 이렇게 작용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S자 형태로 좀 이렇게 썼으면 어떨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잘 빠지지 않겠습니까? 햇볕 들어옵니까? 여기 휘어져서 못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만들었었으면 꽃송이가 만들어내는 세포호흡열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습도에 대한 렉도 조금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휘어졌는 건 아마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좀 이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자, 이 화통은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우리 초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꽃이 들어있죠. 여기도 보듯이 조금 뒤에 늙은 촉에 있는 꽃이 조금 작죠. 자, 늙은 고목에서 꽃이 피면 길이가 짧아지고 조금 동그랗게 핀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난초에도 적용이 됐죠. 자, 여기에 더 늙은 데서 꽃이 붙었어요. 1년, 2년, 3년 노산이죠. 여기서 붙었는데 앞에 것보다는 월등하게 짧고 좀 동그랗고 미숙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앞에 꽃을 따버리고 뒤에 것만 피우면 마치 원판처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한때 과거에 제가 어쩌다가 늙은 촉에서 붙어서 동그랗으니까 이거는 그냥 홍하니까 그냥 조금씩 팔으라고 줬더니만 그 100만원 가깝게 드렸던 그 홍화가 어떤 곳으로 한 달이 건너서 마치 이렇게 그려야 됐다고 합니다. 원판 홍화로 그려야 된 거죠. 제가 누누이 이거는 어쩌다가 늙은 쪽에 붙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건너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아, 그때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꽃이 있죠. 자, 이 꽃은 세포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열이 만들어지죠. 우리 몸에서 열이 나죠. 자, 여러분, 겨울에 엄동설한에 눈 속에 복수초가 있습니다. 복수초 꽃피죠. 꽃피면 복수초 옆에 눈이 녹아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녹아 있죠. 눈이 왜 녹습니까? 복수초 꽃이 만들어낸 호흡열 때문에 녹는 것이죠. 자, 열이 좀 납니다. 이 열이 과하게 이 속에서 정체가 되면 난초 꽃이 익어버립니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 수분이 너무 많이 고여 있어도 또 문제가 되죠.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예, 꽃 송이에 있는 세포 뒷면에 기공이 있죠. 이 포위에도 기공이 다 있습니다. 이 기공을 열어가지고 가서 교환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데 열면은 밖에 상대 습도가 높아서 나가지를 못해요. 아, 사막의 선인장들이 밤중에 기공을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 습도 때문에 열어도 물은 안 뺏기고 이산탄소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난초는 무리가 가고 쇼크가 가기 때문에 이 꽃이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손상 정도가 심하면 꽃이 녹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포위가 마르거나 그리고 화경 신장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불리해져서 더디거나 옳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꽃은 바로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섬세하고 조심해서 살살 다루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기술과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화통의 단점. 제가 다시 한번 또 요약하겠습니다. 안에 온도의 부하, 그 습도의 부하, 그리고 곰팡이성 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꽃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앞에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색상이 잘 나오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화통의 소재는 어떤 것이다. 제가 갈라서 보여드렸죠. 이 화통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화통도 제가 볼 때는 50% 차가왕이 되는 화통, 75% 되는 화통, 30%짜리 화통
이 종류가 세 가지,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꽃을 피울 때 꽃의 속성과 종류에 따라서 햇볕이 좀 가야 꽃의 색상이 좋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후발색이죠. 후발색들은 햇볕을 받아야 착색이 되는 것들이죠. 선천성은 햇볕을 받지 않고 저절로 때가 되면 익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화통, 후발과 선천성 이 사이에서 종류와 섹션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햇볕이 가야 된다가 다 있겠죠. 그렇게 보면 70%, 50%, 30%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여기 투명으로 보이는 여기에다가 감싸면 되겠죠. 자, 감싸면 수다깅을 사도 되고 무엇을 사도 되고 햇볕이 적당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에 수분이 과포화 상태가 돼서 가스 교환이 안 된다고 하면, 남쪽으로 버대 낀다고 하면 우리가 망사처럼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쓰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진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수분을 빼내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빠지는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놓고 제가 여기에 보이는 이 구멍으로 불었을 때 이게 놀아야지 흔들흔들거려야 바람이 나겠죠. 불 때 맞죠? 자, 제가 해볼까요?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불 때 되나?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불 때 의미가 있나 없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화통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만큼 간섭을 해서 일을 낸다면 이 품종 저 품종이 어떤 정도로 더 우수한 성격을 발휘해서 작가나 농가나 선수나 대회가 빛이 나고 성격이 되고 돈도 벌이고 모두가 만족해지고 공들인 만큼 기술 배운 만큼 성격을 낼 수 있는 게 될까요? 그게 돼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화통. 오늘 화통이 하고 해줘야 될 역할 바로 차광이겠죠. 그 차광도 케이스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안에 습도가 많이 모였을 때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모였을 때 물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그러면 세포가 꽃잎이 꽃봉오리가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수증기처럼 떠있는 이 물에다 전달되겠죠. 그럼 지배를 되겠죠. 우리 물이 가지고 성질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전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게 가스 교환도 안 되는 이 꽃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이가 따르죠. 물이가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유산되거나 또는 억길로 펴서 모양이 안 나오거나 포위가 마르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죠. 이 어렵게 전신망국 끝에 삼복더위에 햇볕 주고 비료 꺼내면서 만들었던 화분 아니겠습니까? 다 된 밥에 끝에 가서 안 되겠죠. 오늘 이 화통의 장단점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바로 수태 처리죠. 구독자 여러분, 새싹이 나올 때 이 모습이 바로 꽃으로 간다. 화 and 엽 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류가. 이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의 식물들은 꽃이 되는 눈과 잎이 되는 눈, 우리 동백나무가 보면 잎이 이렇게 나오고 사이에서 꽃이 나오죠.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열이. 그런데 한국 출라는 꽃이 되든 잎이 되든 하나의 애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꽃이 잎이고 잎이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난초 백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드린 꽃 무슨 색입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 색깔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흰색으로 가게 된다면 훨씬 모양이 좋지 않겠습니까? 색상이. 자,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차광을 하게 되죠. 되면 차광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초록색이 왔다면 차광을 하고 나면 약간 흰색이 되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 차광을 할 때는 반드시 이 화통이라고 부르는 이것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 화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화통을 했고, 자, 여기에 보면 하향이라고, 이는 아예 수태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통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 보실까요? 요렇게 굽히셔서, 요렇게 옆으로 넣으셔서, 그 다음에 제껴서, 동그리하게 만들어서, 아, 요렇게 넣으면 되겠죠. 쉽죠? 이렇게 하고, 이 수태는 이 화통이 넘어지지 않게끔 지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태가 하는 역할은 별로 없죠. 꽃은 이미 이 속에 이만큼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니, 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화통을 하지 않았어요. 자, 색상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지금 약간 붉어죽죽하게 오렌지 색깔이 카키색으로 채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차광을 화통칠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2단계는 거치지 못하고 아직 초록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 꽃이 이 정도 됐습니다. 제법 한 7cm 정도 자랐거든요. 꽃의 마디는 여기 있으니까 화경의 길이만 치면 한 4cm나 3.5cm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쭉 자라서 피는 것이죠. 자, 수태만 덮은 걸 볼까요? 자, 여러분. 아이고, 꽃이 포치. 어디 있나? 오,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있어. 자, 보통의 우리 난농가들이나 우리 애호가들은 아예 여기에다가 수태만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최대한 덮어 씌워야 초록색이 생기지 않아서 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왜 강하게 강차광, 100% 차광되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수태만 했을까요? 이 수태는 햇볕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햇볕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서산바는 꽃이 펴봐야 흰색의 백화가 아닙니다. 그냥 서산바로 나올 그 촉이 꽃으로 가기 때문에 서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섬세하게 초록색으로 줄이 쭉쭉 들어있죠. 여기도 보이시죠? 저는 이 초록색인 줄과 비록 흰색은 깨끗하게 나오지 않지만 서산바로 나온 이 개체의 특성, 이게 물려서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정도로 녹색의 줄이 쭉쭉 들면서 약간 희끗희끗하게 산만화를 연출해 보고자, 또 첫 꽃이라 향방을 또 제가 잡아야 되니까 원래 한두 번은 연습샷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만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흰색에 몰입이 돼서 우리 본연의 특성, 흰색에 초록색이 걸쳐져 있는 이거 하나하나 섬세한 오를 살려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고 덮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흰색은 흰색대로, 뭐는 뭐대로 이렇게 다 100가지 맛이 어우러지게 우리가 교양하기 무엇입니까? 2학기, 저학기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수태나 화통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소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태나 화통 처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얼마든지 마르지 않고 잘 커서 핍니다. 피기 때문에 영양 상태만 좋다면 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화통을 하게 되면 난초의 꽃은 화통 내에서 상당히 조금 더 높은 온도 하에 놓이게 되죠. 온도가 높으면 지베레린 활성도가 조금 높아지게 돼서 화경이 미리 조금 자랍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꽃이 피게 되면 화통을 한 것은 조금 긴 느낌으로 꽃이 핍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것 조금 짧게 피죠. 예, 온도의 노출 또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합니다. 해서 우리 꽃을 좀 작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피울 품종이거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화통을 조금 자제하시고 조금 이렇게 자외선의 꽃을 좀 닿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다만 색상이 변하거나 색상이 등급이 낮아진다면 그건 다른 문제겠죠. 또 화통을 하게 되면 유산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화분화일 때, 아주 어릴 때는 유산 확률이 높죠. 이때는 조금
길러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난석을 확 덮는 분들이 있어요. 난석을 덮게 되면 이 아래쪽에 기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이 화통을 오픈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쉬운 시기가 있다면 오픈하는 시기는 품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너 번 임상치를 가지고 서너 번 해본 임상치를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첫 꽃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해봐야 되지만 기존 이 여울이나 이런 것처럼 결정이 나 있는 품종들은 정보와 자료를 구해서 맞추면 되겠죠. 3, 4년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 난초는 색상이 햇볕을 많이 받아야 피는 오래 달구어야만 달구어지는 무쇠 같은 후발색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런 품종들은 화통을 조금 일찍 열어서 햇볕과 노출 정도를 더 길게 만들어줘야만 색상이 깊고 화사하고 밝게 깨끗하게 나타난다는 점 하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화통을 덮으시우면 녹색만 죽여도 저절로 때가 되면 익어버리는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당근 있죠. 당근. 당근은 땅 속에 있습니다. 당근이 햇볕을 못 보죠. 색상이 무슨 색입니까? 안 봐도 빨간색이죠. 우리 가지 하늘에 나와 있어요. 가지 햇볕 한번 무슨 색입니까? 푸른색이죠. 가지 꼭다리 제끼면 속에 무슨 색입니까? 푸른색이죠. 왜 그렇습니까? 햇볕을 받지 않아서 색이 안 들었죠. 자, 이것처럼 똑같은 색화라도 해를 받아야 되는 것과 해를 안 받아도 색깔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해를 받아야만 되는 것들은 꾸준히 길게 안정적으로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햇볕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벗겨서 아니면 노출시켜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꽃은 과거에는 무겁고 칙칙하고 어둡고 헤비메탈처럼 헤비하게 되면 다크하게 되면 굉장히 남성스럽다 라고 해서 조금 좋게 보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제 책과 제 교육을 통해서 배운 분들은 꽃은 꽃이다. 꽃은 여성스러워야 된다. 꽃은 화사해야 된다. 꽃은 아름다워야 된다. 꽃은 사람 마음을 자극하고 당겨야 된다. 이미지를 시사하는 게 아니고 보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꽃을 피울 때 트렌드는 가급적이면 무거운 요소를 없애고 밝고 화사하고 진하게 만드는 쪽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선두에 있는 품종이 바로 여울이 되겠죠. 여울 얼마나 화사하고 밝고 깊고 좋습니까?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나름으로 둘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해가 조금 덜 되거나 몸이 안 맞으시다면 서너 번 돌려서 보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